미국 애틀랜타 자코리아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23일 애틀랜타 날씨는 맑음입니다. 조지아주 보건부는 23일 오후 3시 현재 조지아주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6,773명, 확진자가 30만 9,678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날 22일 오후 3시 발표보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 확진자가 1,577명, 사망자가 98명, 입원자는 259명이 늘어났습니다. 조지아주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카운티별 확진자 가운데 2만 7,749명이 병원에 입원했으며 주거 안전실 입원 환자는 5,077명이었습니다. 조지아에서는 총 280만 3,215명이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아 10.3%가 확진 통보를 받았고, 항체 검사는 29만 6,466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지아주 탑5 카운티별 확진자 현황은 풀톤 카운티가 2만 7,247명, 규네 카운티가 2만 6,931명, 카카오니가 19,283명, 디케카오니가 18,302명, 홀카오니가 8,949명입니다. 한편 월드 오미터 통계에 따르면 23일 오후 3시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711만 9,713명, 누적 사망자는 20만 6,067명, 완치자는 437만 3,627명을 기록했습니다. 애틀랜타 자코리안 뉴스 장기입니다.